데드워즈 업데이트 40초 정도 남았고요. 네, 요번에 나온 신규 번들 신키트 너프까지 40초가 남았습니다. 데드워즈 특징 신키트 핵살구 나오잖아? 그럼 바로 다음주에 너프. 오늘 방송은 데드워즈 업데이트 방송이 아닙니다. 네, 신키트 장례식입니다. 아, 신키트 너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가라 해마 나라기야. 이제 1초 땡땡. 아주 비싸게 발매된 신키트는 사기다. 그리고 다음주에 무조건 너프를 먹는다는 공식에 따라서 너프를 먹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이 신키트의 판매 기간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배드워즈가 돈 더 벌려고 이거 너프 안 시킬 수도 있어. 자, 이번주에 로블록스 배드워즈 업데이트 신규 새해 맞아서 새해 럭키블럭 업데이트가 잠깐 럭블이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신규 럭키블럭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럭블 업데이트부터 뭐 UFO부터 해가지고 신규 아이템 뭐 뉴이어 볼드롭 엄청나게 많은 게 추가됐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 너프 명단에 이름이 있어요, 셰일라. 그러면은 너프 명단에 있는 건 일단 확정이고 너프를 얼마나 당할지 봅시다. 자, 해마 키트 너프상 해마가 주인에게 주는 치료가 30% 감소하고요. 해마가 피해를 주는 범위가 13.3블럭에서 11블럭으로 너프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너프를 당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 신키트는 딱히 볼일 없다. 너는 이제 일주일 동안 꿀 잘 빨았으니까 이번 주에 메인은 뭐다? 새해 럭키블럭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럭키블럭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요키트가 사기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너프 당해가지고 핵사기에서 사기가 됐을 뿐이지 아직까지 사기는 맞아요. 오, 심상치 않은데? 아, 다른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원하는 곳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럭키블럭에서 나오는 뭔가 아이템인 것 같아요. UFO가 불꽃놀이 대포랑 뭐 여러가지 새해 테마에 맞는 아이템이 4가지 추가된 것 같고 이번주에 무료키트 아처 빌더 그림 리퍼입니다. 뭐 요거는 무난하죠. 그거 말고는 딱히 버프 너프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새해 럭키블럭부터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러면 럭블 몇개야? 이러면 우리 럭블 6개인데? 새해 럭키블럭 깔게요. 럭키블럭으로 검색하면은 비둘기 먹자. 와, 럭블 몇 종류야. 현재 있는 럭블이 럭키블럭 모드에서 안 뜨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일반 럭블, 트랩 럭블, 보라 럭블, 휴즈 럭블, 글리치 럭블, 코스믹 럭블, 이번에 새로 나온 새해 럭키블럭까지 그냥 마크마냥 럭키블럭이 몇 개가 추가되는 거야. 기본이 너무나 일단 뭐 외형은 평범합니다. 맛있다. 파이어워크 캐논, 불꽃놀이 대포, 에임 조준한 다음에 얘들아 좀 멀리 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잠깐만 에임 에임 순순. 야, 뭐야 이거 가까이 붙어있으면 안 맞잖아. 저기요, 실화야. 와, 잠깐만. 아, 이거 보니까 사람한테 직격탄을 쏘면 안 맞고 꼭 블럭이 바닥에 닿아야지만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 뭔가요? 애플 주스 포션료 같죠? 먹는 거. 얘 그거네. 점프 강화 효과랑 이속 증가 효과. 이 물약 옛날 이제 배도우즈 물약했던 시절 이후에 사라지고 안 나왔던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 효과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새해라고 그냥 불꽃놀이 관련된 아이템을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이거나 드셔. 이것도 파형만 보면 약간 앞으로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특별하게 상대방을 뒤로 날립니다. 야! 뭐 앞으로 가네? 뭐지, 버그인가? 이게 날아가는 위치가 랜덤인가? 어디로 가? 대충 이렇게 쓰면은 날아가고. 그러니까 어디로 날아갈지가 가장 관건인 아이템이야. 넉백은 사기가 맞아. 새로운 아이템 이거 이제 여러분들 놀라운 한 번씩 해보는 거. 그 막대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잔상 남는 거. 요런 아이템들이 막 추가가 되네. 이거 우리가 아는 거다. 야, 그림 그린다. 한 대만 맞아. 데미지 36에다가 때리면은 불이 붙는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UFO가 뭘까? UFO가 이게 코스믹 로퍼를 쓴다 했거든요. 아, 확률이 엄청 낮구나. 이게 그냥 확률 상태 뭐야. 뭐였지? 오, 이렇게 오, 타고 다닐 수 있어. UFO 뭐야. 야, 근데 조작이 힘들어. 나 소지 많이 건드라. 야, 막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일로 와! 제 겁니다. 잡았다, 이 녀석. 잡고 나서 여기다 떨고. 야! 아, 요렇게 엄청 좋은데요, 저기요. 근데 난 약간 이게 의문이야. 새해 볼드롭 이게 뭘까? 럭키블럭 모드를 하다보면 뭔가 나온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튼 오늘 업데이트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좋아요랑 댓글 많으면은 요거 갖다가 실제 럭키블럭 모드로 가볼 테니까 그리고 럭블 컨텐츠 같은 거 찍어볼 테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오케이.